Hello! Today I will introduce about this story named Abraham and Sarah.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세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 아브라함의 뜻을 배워봤는데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였죠? 네, 맞아요. That's right. 그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오늘 배울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Go, go! God told Abraham and Sarah again.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라에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They will be parents and they will have a boy. 아브라함과 세라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This time Abraham laughed. 아브라함은 웃었대요. 왜 웃었을까요? Because it is so hard to believe that they will have a child at age 99 years old.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99살이었대요. 거의 100살에 가까운 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가진다고 하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Sarah also laughed. 세라도 같이 웃었대요. How can I have a child?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I am almost 100 years old. 저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100살에 가까운 나이인데. 과연 아브라함과 세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